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분석 셋. 청춘을 대변하는 사랑스러운 대변인 아미 팬덤과 함께 성장하다. 아미 팬덤의 의미는 어드러브 레프레젠테티브 MC 포 뉴스로 청춘을 대변하는 사랑스러운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미 팬덤스 변화는 2015년 8만, 2017년 42만, 2019년 148만으로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상위 5개 국가를 보면 미국 616만 뷰,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라질, 멕시코에서 BTS의 인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TS 홍보대사로 아미의 주요 활동 계정은 3개가 있는데 @BTX50States 미국의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방탄소년단을 홍보하는 트위터 계정이고 @BTS트랜스 방탄소년단 관련 트윗 영상 등을 다국어로 번역 후 공유하는 트위터 계정이며 퍼플 캠페인 자발적으로 보란색 리본을 묶어 공공장소에서의 동선 및 질서 유지 활동 등 BTS 홍보대사 아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석 넷. 유니세프와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홍보대사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다.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홍보대사로 3년째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유엔 총회에 초청받아 연설을 했고 차세대 리더라는 제목으로 타임지 표지 장식하였습니다. 캠페인 누적 기부금은 약 24억 원으로 일반인 후원금 7억 원에 비해 BTS 및 소속사 기부금은 17억 원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BTS와 함께 공부하는 아미 내용입니다. 해외 팬들이 가사에 등장하는 5.18의 의미를 공부하여 5.18 민주화운동 내용을 파악 공부 중이며 맵 오브 더 소울 앨범의 모티브가 된 책 칼 융의 심리학 개론서 융의 영혼의 지도가 판매량 25배 급증하며 인문학 부문 베스트셀러로 떠오르는데 BTS 아미의 공조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은 빅히트 대표 BTS 창시자 방시혁은 누구인가? 방탄소년단의 성공 뒤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방시혁이 있었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손꼽히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인 방시혁은 중학교 시절 밴드 활동을 하였고 대학 재학 중이던 1994년 감성적인 포크 음악 싱어송라이터를 주로 선발하는 유재하 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직접 만든 곡을 녹음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 돌리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그의 노래를 들은 박진영이 그를 스카우트해서 협업하였습니다. 방시혁 대표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비의 나쁜 남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쓴 인기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방시혁 대표가 직접 트레이닝한 방탄소년단의 연습생 생활은 다른 아이돌들과 비슷하면서도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돌이 주어진 곡의 소화, 칼 근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달렸다면 방시혁 대표의 강조사항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훌륭한 리더의 존재 RM입니다. RM, 랩몬스터 김남주는 BTS의 리더입니다. 그가 BTS 내에서 최연장자가 아님에도 그는 BTS에서 리더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단순히
보이그룹의 리더를 넘어 한 조직의 리더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모범이 되는 훌륭한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BTS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RM은 언제나 대접받기보다는 멤버들을 대접하는 역할을 하는 등 자신이 BTS에서 동일한 한 멤버임을 강조합니다. 각종 상을 수상할 때에도 트로피, 꽃다발을 받을 사람, 소감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RM은 대부분 다른 멤버에게 기회를 주려고 애씁니다. 영어가 유창한 멤버가 RM 혼자인 관계로 해외에서 RM이 대부분의 수상소감이나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다른 멤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생각과 답변을 유도하며 다른 멤버들을 더욱 신나게 하는 데 공을 들입니다. 또한 큰 이벤트를 준비할 때마다 멤버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가 훌륭한 리더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RM이 UN에서 대표로 한 연설문을 보면 그가 생각이 바르며 BTS의 리더로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의 리더가 될수 있는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BTS의 성공 요인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BTS의 성공 요인은 실력입니다. 팬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를 팬들은 원합니다. BTS는 사회 문제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현실에 부딪히는 다양한 얘기를 자신들의 말로 노래함으로써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BTS는 팬들의 이 얘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듣고 실행하려는 소통하는 친근한 스타일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팬들이 더욱 열광하기도 합니다. K-pop, K-드라마, K-무비 등의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도 무엇보다도 콘텐츠에 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잘하고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며 스토리가 재밌고 촬영을 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감, 진정성, 소통은 이러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BTS가 세계 속에 K-POP을 이끌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다른 아이돌 그룹도 BTS의 성공 요소인 하나, BTS 일상을 꾸밈없이 SNS로 꾸준히 소통하다. 둘, 내 이야기처럼 공감가는 가사로 스토리를 담다. 셋, 청춘을 대변하는 사랑스러운 대변인 아미 팬덤과 함께 성장하다. 넷, 유니세프와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 홍보대사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다. 등 핵심 성공 요소를 공유, 인식하여 15세기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의 도움받아 배의 세척으로 대항해 시대를 개척하여 신대륙 아메리카 세상으로 펼쳐나갔듯이 BTS를 필두로 21세기 열려진 신한류 시대에 화려한 문화 융성기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BTS 성공 요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려진 21세기 신한류 시대에 한국 문화 융성기가 지속되려면 좀더 보완, 강조해야 할 상태들에 대해서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여론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으며 21세기 도래한 신한류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